것이 바로 그겁니다. 옳소! 제가 뭐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검찰 생활을 하면서 부패와 그 이권 카르텔만 일소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담백하게 사심 없이 성공 후사의 마음으로 국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단을 하면 저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. 또 이 부산의 발전도 중앙정부가 제대로 투자하고 산업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안에서의 그 어떤 이권 카르텔을 유수해서 우리 부산 시민에게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결과가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한테 와야 발전하지 안 그렇습니까? 맞습니다. 저도 참 이제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검사 시절에 부패를 때려갔던 그 깡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화이팅! 국민의 기술을 벌입니다. 힘이 있는 사람의 그 범죄와 비리를 처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정말 그 제 자신이 다 풀려야 됩니다.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. 권력자, 자본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기업 뭐 5호 정도 되면은 네, 네. 뭐 거기 얼마나 많은 그 이 대외 그 전략 정보 이런 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? 어디 가서 정말 없는 사람하고 술 한 번 잘못 먹으면은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여의도 정치 문법에도 적응이 안 되고 했습니다만은 몇 달 동안 그래도 저를 정치권에 나온 저를 정말 밟아서 쫓아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이 부패와 전쟁하는 그 에너지와 깡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부정 부패 또 이 이권 카르텔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딱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세력들입니다. 제가 오늘도 토론에서 어떻게 대단히 증세 없이 국제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정부패와 이 이권 카르텔을 일소해서 우리 재정을 개혁하면 얼마든지 증세 저는 그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